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갑타임. 오늘은 저 혼자입니다. 사실 오늘은 잠시 후 나오실 한영애 씨 리허설 때문에 합타임을 쉬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감사한 소식이 있어서 제가 잠시 인사를 드리려고 초간단 합타임을 이렇게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뉴스 신세계 들어가면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나온 2023년도 3라운드 청취율 조사 결과 저희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이 전체 1위를 수성했습니다. 지난번에 10.3% 정도 청취율이었는데 이번엔 14.7% 라디오 청취율 조사, 역대 청취율 조사에서 1위를 했습니다. 단독은 아니고요.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타이, 2022년 3라운드에서 타이를 14.7%를 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정민님, 신장식님,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꼭 버티세요. 7904님, 국민정서와 너무 다른 정책결정이 계속되는 시국에 속이 터질 것 같으니 국민감정이 읽을 줄 아는 하이킥에 의지하게 되네요. 1위 축하드려요. 1180님, 힘이 없어도 신장식 사회자님 목소리만 들으면 힘이 납니다. 방송 시간만 다가오면 가슴이 뛴답니다. 1028님, 우와 대박 축하드려요. 1등 예상은 했지만 압도적 청취율 1위라니요. 그만큼 진실을 향한 청취자들의 갈증이 많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저희 청취자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될 오늘의 뉴스가 무엇일지,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무엇일지 저희 제작진 모두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듣고 속이 시원하고 또 반드시 좀 알아야 되고 생각해 봐야 할 뉴스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러한 노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닿았기 때문에 압도적 청취율 1위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희들 스스로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최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 정치학과 교수가요, 사람들은 어떻게 광장에 모이는 것일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소위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왜 사람들은 광장에 모일까? 그것은 공유 지식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버스를 타고 가면서 아, 저 사람도 광장에 나가나 봐. 아, 저 사람도 광화문으로 가나 봐. 서로를 알았을 때, 서로가 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았을 때 하나의 힘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신장식의 뉴스아이킥을 같이 듣는 것을 통해 서로가 공유하는 공유 지식을 만들었고, 또 이 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취율 1위를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버텨주세요라는 문자 무척 많습니다. 잘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